접경지에서 멀지 않은 파주시의 야산입니다. 지난 8월 산불이 났는데 현장에서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영재 좀 나갔고 컸다 그러는데 무럭무럭 올라왔대. 쓰레기 풍선에는 낙하물과 풍선을 분리하는 발열 타이머가 달려 있습니다. 열선을 작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불완전 분리 상태에서 낙하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장치가 함께 떨어져 쓰레기나 낙하 지점에 불을 붙이는 건데 공장이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화력이라면 낙엽에 충분히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산불은 낙엽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여름에 나서 불이 크게 번지진 않았습니다. 풍선은 5월 28일에 처음 떠올라 여름과 초가을 동안 낙하했습니다. 잦은 강수와 함께 산림 내에 습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 붙더라도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적었었던. 하지만 낙엽이 마르는 지금부터 봄까지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데 보통 10월부터 산불이 늘기 시작합니다. 또 겨울이 되면 바람이 북서풍으로 변해 풍선이 산이 많은 강원도나 경상북도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민가 주변에서 시작됐던 기존 산불과 달리 풍선은 깊은 산에 불을 낼 수 있어 초기 진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기반 시설, 문화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풍선 하나가 큰 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